직업이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이라 바느질할지 직업이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이라 바느질할지 직업이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이라 바느질할지 직업이 그래서요 무슨 자입니까? 예, 업업자입니다. 업업자. 우리는 이 업업자를 익혔댔어요. 이 업업자는 뚫고 뚫어서 요렇게 직업을 얻었네요. 직업업. 뚫고 뚫어서는 뚫고 뚫으니 자이죠. 뚫을 건 두 개. 요렇게 요렇게 요자입니다. 이렇게 뚫고 뚫으니 자와 요렇게 요자를 합친 글자가 직업업 또는 업업 또는 일업 그러지요. 직업이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이라 바느질할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음유를 넣어서 읊어드리는 것은 바느질할 치자를 이루고 있는 직업업, 업업 그 다음에 해질패 이 두 개의 글자를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순서대로 연상하시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